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정도 영상을 안 올렸는데, 좀 일이 바쁜 것도 있고,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간간이 다시 멀티툴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레더맨사 잘 보이시나요? 레더맨 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뉴 서지라고 하죠. 이제, 이쪽 부분을 보시면, 기존의 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이어 커터가, 예전에 나온 모델은 와이어 커터가 그 교체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뉴 서지는 교체식이죠. 네, 먼저 다시 접고, 자,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지는 레더맨에서 나온 멀티툴 중에서, 헤비 툴? 이라고 해서 가장 큰 멀티툴 축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길이도 11cm는 좀 넘고요. 11.4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두께도 거의 2cm가량 되는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서지는 클립이 없어요. 근데 제가 클립이 없어서 좀 불편해서 나이트아이즈 사이에서 나온 힙클립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달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무게는 이걸 쟀을 때는 360g인데 한 360g 좀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멀티툴인데요. 네. 이게 무거운 만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툴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메인 나이프, 밑날이죠? 나이프는 바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예리하고요. 나이프가 큼지막해서 뭐 음식 같은 거나 뭐 그런 어느 정도 써일 수 있을 정도로 네,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락장치가 있고요. 잠금장치, 라이너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접는 네, 락장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 손톱으로 빼는 네일릭 방식에 빼보겠습니다. 빼면 가위가 나오는데요. 가위는 그냥 빼면 바로 사용은 안 되고, 빼서 얘를 좀 벌려준 다음에 탁 하면 탁 걸리는 소리가 나요. 그럼 이때부터 여기 스프링이 작동을 해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더맨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가위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위가 메인 기능인 랩터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레더맨에서 가위가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네, 서레이션 나이프가 들어있죠. 이 서레이션 나이프는 아시다시피 로프나 뭐 비상 탈출할 때 벨트를 자른다거나 끈이나 그 벨트나 뭐 직물 같은 걸 자를 때참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너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일단 줄 먼저 설명시켜드리면 줄이 양쪽에 있고요. 이쪽은 다이아 줄이에요. 그래서 매우 곱고 이쪽은 평줄, 약간 거친 평줄, 그리고 이쪽에도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가 교체식인데요. 이게 서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지 말고는 이 장치가 있는 게 없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제끼면 이게 처음엔 좀 빡빡해서 잘안 제껴지는데 예, 저도 오랜만에 해서 잘안 되네요. 예, 이렇게 제끼면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보면 여분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톱이 있는데 이 톱을 여기다 끼워주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이렇게 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방향도 물론 이쪽 방향이 더 편하겠죠? 톱질을 할 때.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예, 아실 텐데 레드맨에서 주는 이 톱은 짧아요. 그런데 여기 이 모양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직소. 지그소라고 하죠. 우리 전동 공구 중에 지그소가 있는데 그 지그소와 호환이 돼요. 근데
제가 지그소 날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쭉한 지그소를 톱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레더맨에서 나온 이 톱날은 좀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조금 얇거든요. 근데 얘를 끼워서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 긴 톱이 됐죠. 이 정도면 한이 정도 두께에 나무도 썰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톱날은 쓰다가 무뎌지면 갈 수도 있고요. 이제 나는 멀티툴을 가지고 다니는데 톱도 자주 쓴다. 근데 이제 톱이 성능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툴인데요. 무거워서 평소 때는 가지고 다니진 않고 차에 비치하고 이제 어디 뭐 캠핑을 가거나 산행을 갈 때는 자주 가지고 다니는 툴입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쪽에 툴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헤비툴답게 아주 튼튼하게 생긴 플라이어가 있죠. 뭐 플라이어의 쓰임새는 거의 같습니다. 롱노즈, 레귤러, 그리고 와이어 커터, 그리고 안쪽에 그좀 굵은 와이어 커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두꺼운 와이어도 절단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와이어보다 더 두꺼운 와이어를 절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고 강한 힘을 주시면 어지간한 철사는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거는 지금 철사를 준비를 안 해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내부 수납툴이 있죠. 내부 수납툴은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레더맨이 좋아하는 일자 드라이버 하나, 둘, 그리고 송곳 겸뭐 바느질, 요 구멍에다가 실을 넣어서 바느질할 때쓸수 있거든요. 근데 크게 뭐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는 기능인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 비트를 꽂을 수 있는 비트 홀더랑 그리고 캔따개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따개나 캔따개. 근데 캔은 잘안 따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캔을 안 따봐서 그건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V용 커터. 네, 전선 피복 벗길 때 좋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톱날도 가지고 다니지만, 비트 익스텐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비트 홀더가 있는 레더맨 툴이면 이 익스텐더를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꽂으시면 사용 가능한 6.35mm 육각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짧은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락 장치가 여기 달려 있어요. 이쪽에. 뒤쪽에. 그래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안 풀리니까 여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제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서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예.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말도 잘안 나오고 제가 목소리도 좀 작고 말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은 그 기능 중에 빨리 감기라고 해야 되나? 좀 빠르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1.5배나 1.75배로 들으시면 조금 덜 답답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멀티툴로 찾아뵙겠습니다.